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이 목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실내 조정에 출전한 3남매 선수단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인 공동주택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들과 합의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대로 하자 보수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예정됐던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공모 5인 회동에 순천시와 순천대가 또다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전남도가 공개한 2021년 용역 결과에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호봉제가 도입됩니다. 저소득층 돌봄 최일선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18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이 목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선수단 가운데 3남매가 실내 조정 종목에 출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핸들바를 힘껏 당깁니다. 선수들의 속도에 따라 화면 속 노란색 보트가 움직입니다. 코치들이 선수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16일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실내 조정 500m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순천 선해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상훈, 김상은, 김상희 학생은 3남매로 모두 결승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조정을 하게 된 건 지난 2020년. 김상훈 선수가 처음 육상 종목으로 선수 생활을 했지만 큰 성과가 없어 조종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이후 김상은, 김상희 선수도 조종 선수로 활동해 짧은 훈련 기간임에도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상훈, 김상희, 김상은 선수의 기록은 각각 1분 44초, 2분 12초, 2분 28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디션 난조로 평소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이 좀 긴장이 돼서 좀 결과가 좀 아쉬웠던 것 좀 같아요. 3남매는 그동안 큰 힘이 되어준 가족과 코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전남 대표에 이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입니다. 1등이 목표다. 그리고 금메달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일 오후 1시 기준 전남이 13위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천이 각각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번 장애인 학생체전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고 오는 25일 소년체전이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인 전남 무안군의 오룡신도시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대로 하자 보수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시공업체 측은 지난 15일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각 세대별로 평균 150여 건씩 접수된 하자를 오는 24일까지 보수한 뒤 입주 예정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전점검과 품질검사, 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모두 830가구 규모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17일 예정된 전남도의 국립의대 신설공모 5인 회동에 다시금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공지를 통해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행위는 도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통지한 오자회담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도가 공개한 2021년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가지고 논의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이미 한 차례 회동을 연기한 만큼 17일 장흥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과의 3인 회동을 우선 개최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전남 지역아동센터가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연차가 쌓여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올해부터 예산을 더 들여서 종사자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연양동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오후 4시,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아이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아동센터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1:1 수업을 받습니다. 학년과 개인 수준에 따라서 전 과목 개별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국영수 과목뿐만 아니라 한문과 음악까지 다양한 수업이 병행됩니다. 오늘의 특별 수업은 북아트, 상상력을 끌어내는 수업인데 아이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모두 10명 내외, 사회복지사 2명과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급식도우미 등으로 편성돼 있지만 복지사들의 업무는 전천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센터 운영을 전담하는데 장보기부터 아동교육과 지도, 행정 업무를 도맡습니다. 그런데도 복지사들은 연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3년 전까지도 최저임금이 안 됐어요. 최저임금에 준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 복지사 선생님과 제가 얘기하면서 이 하는 일이 그래도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이다. 전남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347곳, 85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저소득층 돌봄 교육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사들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인건비 추가분이 최종 반영됐는데 오는 7월부터 호봉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3년째 아동센터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전남도. 올해 국비 지원이 끊긴 아동센터 환경 개선비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가 도입되면 아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부에서는 호봉제 기준안을 보시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호봉제를 도입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종사자 단체와 함께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포함해 방과 후 돌봄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 오는 7월 호봉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였던 종사자들의 이직률 감소 등 지속 가능한 아동센터 운영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해남을 지역구로 둔 김성일 도의원과 광양 김태균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김성일 의원은 16일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위기 대응이 절실한 과제라며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태균 의원도 조만간 의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 모두 중량감 있는 3선 의원의 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은 6월 20일, 27일 내는 의장단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6일 자정부터 낮 1시 반까지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강풍 피해는 모두 10건으로 여수와 영광, 담양에서는 도로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고 장성에서는 지붕 철재가 바람에 날아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장성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 2건, 보성과 여수, 영광, 담양 등 4곳은 각각 1건이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비브리오 폐혈증의 경우 바닷물이나 갯벌 접촉, 어패류 생식 등으로 감염되는 만큼 해산물은 익혀서 먹어야 하고 몸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 6월에 발병이 시작되며 주로 잠복기를 거치다가 급성 발열이나 오한, 복통, 피부 부종, 괴사가 나타나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보호공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존에 교원이 피수당한 경우에만 소송 비용을 지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 치료비나 재산상 피해 비용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발생 시 긴급 경호를 위한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를 최대 20일 동안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원 보호공제 가입 대상은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전남도 교육청 소속 교원입니다. 순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과 사기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상담 창구를 시청 1층 민원실에 운영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법무사와 연계해 경매와 공매 대행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결정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산단의 실시간 환경 데이터가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여수시는 130억 원을 들여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환경정보는 미래혁신지구 내 여수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로 보내지며 3차원 지리정보 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 산단 입주업체와 공유돼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을 마쳤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서천 도월 지하차도와 진상 청암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을 포함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세대원 연락처 파악과 대피 장소, 대피 방법, 대피 조력자와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주민 대피 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 주관 2024 남도 경관 조성 사업에 광양시가 선정돼 중마 23호 광장이 도심 속 청춘 광장으로 탈바꿈됩니다. 광양시는 광양사랑병원 뒤편 중마 23호 광장에 도비와 시비 등 10억 원을 들여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녹지시설 정비와 그늘쉼터, 특화가든, 공연을 위한 디지털 월, 버스킹 음향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속 청춘 광장이 마련되면 청년들의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해 침체된 주변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양시 기자재 생산단지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16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수산양시 기자재 생산단지 규모와 주요 시설, 기대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실시 설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산양시 기자재 생산단지는 오는 2027년에 완성될 예정으로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되고 연구지원센터와 기업지원동, 홍보물류센터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